여자.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내기 뭐 별일 없고. 아 그럼 아니, 고생하는 건데 많이 봤어. 여기저기서 고생하던데. 아니 뭘 고생하던데? 어 근데 약간 의상이 좀 스포티한 걸 입고 왔네 오늘. 오늘 그런가? 약간 설정 좀 해봤어. 아 왜? 어 전에보다는 좀 약간 옷이 아니, 좀. 오늘은 활동적인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래서 운동화 신고 왔지? 아 운동화 신고 왔지 그럼 당연히. 운동화. 오늘 뭐 날 풀리고 3월에 보자고 그랬는데 진짜 딱 3월에 봤는데 근데 오늘 날이 좀 쌀쌀하네. 쌀쌀해. 아 근데 옷이 이게 좀 얇은데. 아 그러니까 나도 이게 좀 고민을 했는데 아 또 두꺼우면은 또 좀 약간. 멋은 있다. 멋은 있어. 아 그래 그래. 말을 잘 안 듣네. 뭐 질문을 하면 내 대답을 해야 되나. 알았어. 이제. 아니 어떻게 지냈어? 아니 뭐 방송 나가고서 이제 뭐 잘 지냈고 뭐. 야 근데 석훈아 너 진짜 방송 나가고 너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 감기 걸렸어 근데? 어? 감기 걸렸어. 아니 코가 좀 막힌 거야.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네 내 질문. 아니 그게 내가 근데 뭐 하여튼 내가 뭐 예능 잘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놀림원에 이제 두 번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이 희한한 일이야 그게. 아니 뭐가 희한해. 너 언제 나오냐고 계속 나한테 왜 이렇게 물으시는지. 누가 물어? 어? 누가? 누군지 얘기를 해줘? 아니야 얘기해.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제 지난주 전화도 한번 했잖아. 그래서 아 했지. 그 하이브 그때 뭐 이제. 아 그러니까 하이브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컨택을 하고 있어요. 잘 안 됐어, 근데? 아, 잘 안 된 게 아니고 조율 중인 것 같아. 그것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딴 데도. 아, 그래도 또 한번 궁금하긴 하잖아. 궁금하긴 해 거기. 요즘에 뭐 새 프로그램을 하나 시작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뭐가 어떻게 됐어 그거? 그 뭐 방송 잘 나가고 있지.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알아? 언제야? 이거 나한테 물어보. 아 Y 하고 같이 되나? 아니 이 사람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얘기 좀 해봐. 뭐라? 아니. 아 좀 겹치지? 완벽하게 겹치지. 아. 그게 죽이고 싶어 그래 그걸? 아니 그거 아니고 편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튼 그게 편성이 붙자마자 이 사람 이거 서운하네. 아 그렇게 그럼 문자 한 통 넣지 그랬어. 그런가 보다. 속마음을 좀 표현한 거. 아 그래 그래. 아니 그럴 수 있어. 웬만하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잘했어. 아니 뭐. 아침부터 좀 불편한 얘기를 하네. 그래서 이제 매기고 해야 돼. 매겨. 근데 내가 여기를 소개를 안 하려고 내가 숨겨놨어. 아, 석훈아, 이게 또 있다? 뭐야? 네가 숨겨도 어디선가 이 맛집을 알고 또 딴 데서 와요. 그래도 그걸 시간을 늦춰야지. 끝까지. 시간을 늦춰야 되는데 큰일 났어, 여기. 그래서 여기 그 이런 곳을 사랑하는 그 손님들께서는 사실 굉장히 방송에 소개되면 아쉬워해. 이 아저씨들 여기 오시는데. 다 죄송해 또 그게. 죄송해. 근데 어떡하냐 이거. 나가자. 여기 석훈이 오는 거 아셨어요? 네. 아 석훈이 와서 뭐 먹고 가요? 간짜장 먹어. 간짜장을 먹어야 돼. 간짜장. 아 간짜장이 최고예요? 아 그러면 한번 좀. 간짜장 먹고 나는 오늘은 볶음밥을 먹으려고. 볶음밥. 어? 너는 왜 볶음밥 먹고 나는 간짜장? 아, 난 아침부터 밀가루가 좀 안 받아가지고. 볶음밥. 간짜장 먹어봐. 그러면 너는 아침부터 밀가루 안 받는데. 너 잘 맞잖아. 나는 잘 맞지. 그래, 넌 간짜장 먹어. 나는 볶음밥. 아, 그러면 오문 시켜야지. 그놈들? 그놈들. 그래, 오라 그래, 빨리 그놈. 그놈들! 그래. 한꺼번에 다 시키는 게 나아. 한꺼번에 시켜야지. 그래야 또 사장님도 편하시지. 그냥 아예 시켜놓는 게 어때? 그놈들이 뭐 먹든 말든지. 너 좀 배가 많이 고프구나. 아니 그런 것보다는 시키는 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석훈이가 애들이 오면 반갑긴 하지만 또 애들이 막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약간 번잡스러운 거지. 번잡스럽단 말이야. 정신이 없지. 정신이 없단 말이야.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MJ 노래 부르지. 오빠도 이 노래 모를까? 모르지요. 아 왔어. 아 왔네. 아이고 인사해야지. 아이고. 우리 그놈들 왔네. 그놈들. 아니. 아이고. 그놈들 왔네. 아이고. 아이 그놈들 왔네. 아니 보고 싶었어요. 아니 보고 싶었어요. 아니 보고 싶었어요. 자. 보기 싫어. 여기 앉아. 네네. 너 절로 가.
너 저리 일로 가. 니키 반말한 거 신고 와. 멋있다 이거. 아, 어? 어? 어떻게 아니 니키 드려요? 반말한 거 신고 아, 그래? 자, 앉아요, 앉아요. 어. 아니. 뭐야, 뭐해? 아, 이거, 이거, 이거 보고 싶대요. 어, 잘 어울린다. 패션력이 되게. 얘보단 낫지. 어,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 어, 그럼 전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이경원 씨, 나 같으면은. 맨살이야. 이거 안에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거 입었어. 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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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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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어, 패션이 좋은데, 오늘. 오, 약간 받았다. 복학생인데 좀 깔끔한 복학생. 아, 그렇지, 그렇지. 오. 약간 오.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우리가 컨텐츠 막 갔다 쓰더만요. 뭘 갔다 누가 갔다 쓰 야, 근데 아, 내가 너 한... 나와라. 너 옆에서 자꾸 석군이 화나게 하지 마. 어? 뭘 갔다 왔어? 아우퍼십에 갔잖아요. 그게 누구 갔다 구내식당 벌써 돌고 있더라고요. 아, 구내식당. 야. 덕훈이가 원래 구내식당을 좋아하잖아. 아, 저희가 그래서 같이 가고 싶어서. 같이 갈 거야. 갈 거예요? 어. 갈 데가 있어. 어. 야, 아, 진짜요? 야, 그나저나 오늘 여기 네. 중국집인데 맛있어. 야, 여기 석훈이가 저기 아껴둔 맛집인데. 어, 진짜로? 이걸 방송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석훈이가. 어, 괜찮아요. 어, 앞으로 못 올 텐데? 유용해져도 돼요? 그래서 좀 찜찜한 상태로 왔어, 나는. 아~ 그냥 어쨌든. 아, 그래? 그럼 맛 없다 그래요, 먹고? 그냥 다음에. 아니, 형님, 잘 오셔야 되니까. 자주 오셔야 되니까. 맛있다. 네. 무섭다니, 뭐가 무서워? 처음 들어요. 아, 무서워. 아니, 누가 오셔, 그 형이야. 안녕하세요. 어, 되게 잘 어울린다. 모자 무슨 일이야? 얘가 머리 때문에 이제 모자 쓰고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머리를 왜 그런 거야? 아니, 이상하잖아. 너무 별로야, 근데. 나 재석이 형이랑 며칠 전에 통화했다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박진주 이미지 때문에 많이 받아가지고. 오빠, 근데 모자 안 어울려? 모자가 안 어울려? 못생겼어, 오빠. 머리를 짧게 잘라갖고 너무 못생겨갖고 제가 뭐라 했더니 모자 어울리지 모자를 못생겼다, 못생겼다. 형이 전지했으니까. 잘했어, 아이고. 자, 앉아. 야, 앉아. 다 모이니까 너무 좋아. 여기 짜장면이 제일 유명한 거예요? 아, 여기 간짜장 시켜봐. 간짜장. 아, 간짜장? 일단 그러면은 네. 간짜장. 저는 간짜장 먹을게요. 뭐 먹고 싶은 거? 간짜장 해볼게 주시죠, 주인님. 짬뽕 하나만 이렇게 해서 먹어보자. 그럴까요? 짬뽕 하나 더 주십시오. 네, 군만두까지. 짬뽕 하나, 군만두 하나, 고구마 하나, 세 개만 더 그래, 그러자. 아, 그러면? 간짜장 7개라고? 간짜장 7개? 됐어, 그 정도면 그래, 그 정도면 돼. 간짜장 7개고요. 짬뽕 하나, 볶음밥 하나, 군만두 그렇지. 하나. 이렇게. 네? 아유, 아, 난리다, 난리 좀. 됐어, 그 정도면 그래, 그 정도면 돼. 아니, 짜장면은 면이 중요한데 동네 짜장면집 가면 면이 좀 누리끼리한 색깔이야. 응. 어, 누래요. 근데 여기는 하얀색이야. 어? 면이 하얀색. 네? 그리고 탱글탱글한 느낌이 아~ 그래서 맛있다고. 하얀 면은 처음 봐, 한 번도 아니, 아니. 잘, 나중에 니 가봐봐. 어, 온다. 어? 어? 우와. 나는 근데 간짜장보다는 그냥 짜장을 먹는데. 아니야. 여기 간짜장이에요? 야, 짜장. 와, 맛있겠다. 와, 진짜. 진짜 하얗다, 면이. 아, 그러네? 아, 면이 하얘. 야, 간짜장 약간 유니 짜장 같아. 잘게 썰어갖고. 이게 양배추가 와. 들어갔기 때문에. 면이. 양배추. 아, 이거 맛있겠다. 소스가 있어. 자, 맛있게 드세요. 어, 내가 먹어볼게요. 야, 네가 왜 얘기했는지 알겠다. 맛있다. 와, 이거? 좋아. 우와! 너무 맛있는데? 아,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데, 씨.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빛깔이 막. 먹어도 맛있다. 진짜 와, 이거! 와, 근데 면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네. 진짜 오늘 안 됐다. 야, 석호가 면을 왜 얘기했는지 알겠네. 같이 섞어서 먹어, 다 어? 한 방에 섞어. 여기가 싼데도 고급 면을 써. 아~ 그래서 맛있다. 면이, 밀가루, 아~ 최고급 면. 석훈 형님, 저 진짜 농담해가지고 이거 면만 먹어도 맛있어요. 면이 맛있지? 면이 맛있어. 야, 면이 달라요. 약간 달라요. 달라요. 나 아침에 먹었는데도 맛있다. 나도 긴가민가 했나 아침에. 야, 근데 짜장면 진짜 맛있다. 별로, 별로가 너무 신선하네. 맞아. 아, 이게 근데 막 고기가 많고 그런 건 아닌데 와. 난 근데 그래서 좋아. 어, 담백해요, 그래서. 맞아. 짬뽕. 어, 먹어. 아, 다행이다. 여기 아, 먹어봐. 여기 맛볼 수 있어 다행이다. 와. 이게 맛을 좀, 네.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밥을 좀 드셔서. 아유. 와. 와, 진짜 맛있어. 진짜 행복해요. 야, 진짜 맛있어. 이거 볶음밥 가지고 먹고 있어요.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
아, 소스를 넣어. 이게 재료가 이게 말한 대로 살아 있으니까 아우 너무 맛있네 이게. 아 맞아. 고기가 있고. 군만두가 너무 맛있어요. 피에 양념이 좀 돼 있어. 야 군만두도 맛있네. 야 군만두. 군만두. 하나만 좀. 군만두 손으로 먹어야 돼.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주소빠 진짜 많이 드셔. 야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이거는 솔직히 여기다가 밥을 좀 비벼 먹어야 돼. 아 형, 안 손이 벌, 손이 벌벌 떨린다. 아 나도 안 먹는다고 해서 다 먹어. 잘 먹네. 깔끔해 짜장면이. 나도. 아니 아침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아침에 먹었는데도. 아 너무 맛있는데. 와. 양념을 그냥 남길 수가 없어서. 이게 롱런할 수 있는 묘기는 잘 뒤져서 롱런한. 아, 네. 맞아요. 많이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아, 잘 먹어야 돼. 답이었어. 아, 진짜. 아, 근데 아침에 진짜 너무 든든하게 먹었네. 와, 땀이 뻘뻘 흘렀어. 네. 저기. 아니, 이게 이해 못하겠어요? 어? 왜요? 어? 왜요? 아니, 이제. 밤에서. 아, 아니, 오늘 그. 오늘 그. 뭐야? 저 뭐야? 너 성적표 아니야? 아, 생활기록부에. 이거 석훈이 거네. 생활기록부. 나도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처음 봤는데 초등학교 거길 가니까 옛날 얘기도 좀 하면서 넌 학창 시절에 어쩌니 뭐 그래 그래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거 아니야. 생기부를 떼어봤구나. 그래서 그걸 난 이게 떼지는지도 몰랐어. 그걸 떼라고 참 대단해 이 사람. 요즘에 이제 본인 동의 있어야 돼. 궁금하다. 아 이거 다 성적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거 초등학교 때니까. 아니, 좀 귀엽잖아요. 그래, 괜찮아. 재석이 형이 한번 읊어주세요. 우리 거는 인터넷에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말이 너무 많이 해서. 우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치, 있겠지. 아, 요것만 하자, 요거, 요거. 읽는 거, 요거. 아, 그래. 아.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반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치? 바수. 바수야. 아, 바수, 바수야? 바수 어느 수? 아, 양이 있긴 한데. 아, 양이 산수가. 산수만. 아, 어쩐지. 아, 산수 해도 돼. 계산적이진 않은 사람이. 아, 야, 있어, 야, 이것만은 이거래 이거야 그걸. 야, 아, 이게 뭐. 야, 대충 아니, 양이면. 어떻게 양이 중간에 딱 하나 있어, 양이. 아, 안 돼. 이것만 이거. 얼굴 빨개졌어. 얼굴 빨개졌어. 아, 근데 정확하게 여기 산소 부족하게 써있네요. 아, 있었어. 초3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초3 때? 뭔 일이 있었어? 아니, 2학년 때인가? 구구단을 외우는데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어, 우리는. 근데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선생님이 야, 너 그때는 12시 반에 끝나는 건데 맞아, 맞아.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다시 와 그러더라고. 오후에 다시 외웠던 기억이 나. 그 나머지 공부. 아~ 그 뼈저린 아픔이 생각나. 약간 양이었던 것 같아. 아, 오죽하면. 아, 1학년 때 학습 태도 좋고 초등학교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태도로 학습 성적 향상됨. 아, 5학년 때 성실했네. 6학년이 좋네. 꾸준한 노력으로 현저히 향상됨. 와~ 과외했네, 과외했네. 우리 때는 과외를 하면 잡혀간 시대야. 아, 어? 왜? 과외 금지 시대. 과외 금지. 불법 과외. 80년대 과외 금지예요. 과외하면 잡혀갔어. 네. 근데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써주신 이런 특기사항이나 이런 게 비슷하긴 해. 이게 3학년 때 용모 단정하고 주변을 잘 정리함. 이때부터 정리를 많이 했네. 네. 그때는 잘생겼다는 얘기를 여기에 용모 단정하다라고. 아, 맞아요. 스스로 할 일을 찾아 처리함. 지금도 그러시죠? 지금 쓰레기예요. 지금도 그래? 아, 됐어 이제. 거의 나와. 아, 이거 양이 있네. 양이 있어.